외국인 관광객 3천여 명이 참여하는 맥주 축제가 인천에서 열립니다. 인천관광공사는 15일 오후 4시 인천 상상 플랫폼에서 1883 인천 맥강 파티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인천이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한 관광도시임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원태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항의 역사를 간직한 인천. 인천은 1883년 조일수호 조교로 개항되면서 개항장과 조계지를 갖게 됐습니다. 따라서 근대화의 관문이면서 식민지 수탈의 역사가 공존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개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인천에서 대규모 외국인 축제가 열립니다. 인천관광공사는 15일 오후 4시 인천 상상 플랫폼에서 1883 인천 맥강 파티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만과 홍콩,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 이상 국제 관광객 3천여 명이 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인데 관광객들의 주요 관심사인 의료와 뷰티, 한지공예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준비했습니다. 또 인천의 대표 먹거리 맥주와 닭강정을 제공하고 다양한 공연을 선사해 축제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맥주와 심포국제시장 닭강정을 먹거리로 준비하였고 볼거리 역시 인천 출신 예술인과 협력해 풍물패, 안타, 태권도 시범, 육군 군악대 연주, 해경, 관현악 연주 등 K컬처 무대를 구성하여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인천이 관광도시임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맥강 축제와 기존 인천의 관광 상품을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천에 더 머무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